자, 1번. 출제 의도는 수열의 극한. 그치? 적어놓을까? 뭘 출제하는지 우리가 한 그림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잖아. 수열의 극한. 그죠? 자, 유리화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야. 수열의 극한. 아주 기본적인. 자, 두 번째는 무슨 미분법? 음함수 미분법. 미적분에서 배운 새로운 미분법이지. 수트에는 없는 음함수 미분법. 자, 25번 무슨 미분법? 역함수 미분법. 이번에는 음함수 미분법, 역함수 미분법이 나왔네. 비킬러에 나왔지만 이것이 준킬러나 킬러로 들어갈 수 있음을 감안해야 돼요. 자, 그 다음 평면 도형과 등비급수. 자, 보시면 이건 해볼게. 그림과 같이 A1, B1이 2. 여기가 2. B1, A2, 3. 여기까지 3. 그리고 그 사이의 각이 3분의 파이. 이 3분의 파이를 딱 보면 저 구조는 코사인 법칙을 써 하는 것 같은데, 코사인 법칙이 수원에서의 평가 요소잖아. 공통에서. 그지? 그러니까 잠시 멈춰봐. 라는 생각을 했어야 돼. 그죠? 코사인, 사인 법칙을 접목시켜서 도형 문제를 만들 수도 있지만, 공통에서 평가해야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미적분에서 코사인, 사인을 접목시키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기억나요? 오케이. 그래서 잠시 스탑을 해보면, 자, 여기서 일단 외접원이 있기 때문에 3분의 파이라는 원주각이 여기도 있어. 이건 체크했어야 돼. 이 조건은. 됐지? 자, 그랬는데 뒤에 뭐라고 나와? 평행한 직선을 작도했대요. A1, B1과 평행한 직선이 이거래. 평행이면 각을 봐야지. 그죠? 억각. 여기가 3분의 8이면 여기도 3분의 8. 그래서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오케이. 여기도 정삼각형. 닮음이죠. 외접원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 두 각이 3분의 8. 뭐 당연히 이쪽 각도 원주각 관점에서 같을 수밖에 없고, 그치? 평행이니까 억각으로 주어진 거지만, 자, 이렇게 돼서 뭐 하면 되겠네. 그죠? 첫항은 이렇게 삼각형 넓이, 이렇게 삼각형 넓이, 삼각형 넓이 공식으로 거기서 두 정삼각형을 빼도 되고, 또는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윗변 플러스 밑변 곱하기 높이를 이용한 사다리꼴 넓이에서 정삼각형 두 개를 빼도 되고, 그죠? 첫항 S1 구하는 건 뭐 다양한, 그 다음엔 단순 계산이고, 넘어가는 공비는 여기서 다시 시작하니까 2분의 1에서 다시 시작해. 공비는 4분의 1. 됐죠? 자, 이 사인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지 않았네. 미적분이니까.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 급수와 극한의 관계에서 출현하는, 시작을 하는 문제. 이 새로운 수열의 급수가 수렴한다. 급수의 합이 존재한다. 이면 일반항은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 급수와 극한의 관계. 그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급수와 극한의 관계.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은 0이다. 일반항이 0으로 가는 수열 안에 급수가 수렴하는 수열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3n 플러스 7이 0이다 라는 결론이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자, 그런데 뒤에 있는 수열이 3으로 수렴해. 그지? 수렴값이 0으로 나오려면 앞에 있는 n분의 an도 어디로 가야 돼? 3으로 수렴해야 돼. 이건 극한의 성질. 그러면 an은 n에 대한 1차식인 등차수열이고 첫항이 4라고 돼 있죠? 그래서 결론. an은 공차가 3인 첫항이 1 넣으면 4가 되는 등차수열이다. 됐죠? 자, 요게 AN. 그리고 2스텝은 집어넣어서 계산. 됐나요? 네, 오케이. 자, 급수와 극한의 관계, 그리고 극한의 성질. 여기까지는
정말 호흡을 가다듬는 정도. 그죠? 네, 쭉 풀렸을 거야.